번째 에피소드는 Simultaneous Production입니다. Simultaneous라고 하는 것은 동시라는 말이죠. Product는 이제 곱하기고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식이 있죠. XY는 48이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도 두 가지죠. X와 Y. 미지수 둘, 식이 두 개니까 풀 수 있겠죠. 대개 이런 방식은 Substitution 방식이 이용이 됩니다. 먼저 Y값을 구하는 거죠. Y는 X분의 48 혹은 X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X는 Y분의 48로 하더라도 상관없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바꾸지 않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바꿔주고 하는 것이 일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Y-2는 X 더하기 3분의 54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 y 자리에 이 앞서 우리가 구해놓은 y는 x분의 48이라는 이 표현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식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 이 하나의 식이 도출된 거죠.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였지만 이제 미지수는 x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요? LCD를 구해서 분자에 다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한테 익숙한 디스트리뷰션과 Combine, Like Terms, 혹은 Make Equation Equal Zero. 그러죠? 그런 다음에 뭐 몇 단계를 거치고 Factoring, 마지막으로 Factor가 제일 중요하죠. Factoring을 통해서 X는 6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한 논리인데 그 기반에 깔려있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생각을 하기에 좋은 시기죠. 시점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다른 식입니다. 얘와 얘의 관계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y는 x분의 48로 이렇게 위식은 바뀔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식입니다. 여기다 그냥 그대로 y값에다가 y는 x분의 48을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풀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A는 B다 라고 할 때는 이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좌편에 왼쪽에 X 뭐 어떤 특정한 뭐 알파 값을 추가한다고 하면 오른쪽 편에도 알파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알파를 뺀다고 할 때 오른쪽 편에서도 알파 값을 빼야 되고 곱하는 경우, 나누는 경우 모두 다 양쪽에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퀄 기를 두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y를 빼고 그 자리에 x분의 48이라는 걸 집어넣었죠.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아무것도 우리 손댄 게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과정에서는 의문을 가져야 되죠.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논리에 벗어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까지 배운 논리로서 이해될 수 있는 전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논리를 우리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전개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품어보자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 얘 입장에서 두 번째 식 입장에서 첫 번째 식은 모르는 남남입니다. 전혀 생판 남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 열고 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 원리는 이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들어왔으면 오른쪽도 똑같은 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왼쪽에 뭐가 곱해졌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것이 곱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논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X와 Y이고 이 X와 Y의 어떤 우리가 값을 구했다고 가정합시다. X는 뭐 3이고 Y는 7이다 라는 것이 이 식을 만족한다고 가정합시다. 아, 그러시면 아니네요. 그건 아예 만족할 수가 없죠.
X는 6이고 Y는 8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6, 8이 48에서 이게 만족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식만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은 밑에 있는 식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 X에도 6을 넣고 여기 8을 넣었을 때 이 값이 54가 나오나요? 6 더하기 3, 9죠? 8 마이너스 2, 6이죠? 6, 9, 54, 54 만족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X, O, Y 값을 넣었는데 그 둘 다 만족해버렸네요. 아무래도 제가 수학의 도사가, 수학의 신이 저에게 어떻게 강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때 X와 Y 값이 여기 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할 때 그 X와 Y 값은 반드시 두 번째 식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에 X와 Y에 들어가는 값과 두 번째 식에 들어가는 X와 Y의 값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 X가 여기 있는 이 X와 값이 같아지고 여기 있는 이 Y가 여기 있는 Y와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X와 Y, 예를 들어서 X는 1이고 Y는 4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 위의 식은 만족하죠. 하지만 밑의 식은 만족합니까? 1 더하기 3, 48 마이너스 2, 곱해주면 54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두 번째 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99.99%의 확률로 X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Y가 어떤 값이 X와 Y 값이 두 번째 식은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둘 다 만족하는 경우죠. 따라서 여기 있는 X와 밑에 있는 X, Y와 밑에 있는 Y가 같은 숫자여야 됩니다. 같은 숫자여야 하므로 같은 수치, 값이 같아야 하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자리에 여기 있는 Y를 대입을 하더라도 이 식이 true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true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true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true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true이게 하는 무언가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y다가 y는 x분의 48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넣더라도 여기 equal 등호가 3이 되는 값을 찾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과정을 해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죠. 단지 그 기지에 깔려있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simultaneous product,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를, 아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simultaneous라고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죠.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XY가 마이너스 35인 경우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익숙한 과정이죠. 항상 이 과정 distribution, combine, equation, make equation equal 0, 어느 한쪽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한쪽을 0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x2의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어쨌거나 1로 바꿔줘야 됩니다. 1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factor, 이렇게 term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것을 factor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텀으로 바꿔주는 거죠. 두 개의 팩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팩트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X값을 구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순서는 동일합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었죠?